오늘이 1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레이커스 팬들에게 올 시즌 레이커스의 부진에 대해 미안함을 전했고 더 나은 팀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스웨 깊이 니경은 레이커스의 부진은 팬들이 사랑보단 증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네요. 프로는 결국 실력과 결과로 증명해야겠죠? 트레이드 루머가 나오고 있는 유타 에이스 도노바 미첼, 마이애미와 뉴욕이 그의 유력한 행선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진짜 팀을 옮기게 되는 걸까요? NBA 사무국은 세크라멘토가 매경기 선정하는 아이스 콜드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을 금지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지난 레이커스전 러셀 웨스트브룩이 14개의 야투 시도 중 단 2개만을 성공시켰고 그를 아이스 콜드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으로 선정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수로서는 다소 불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일각에서는 디에런 팍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팀을 옮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필라델피아는 벤 시몬스를 보내고 팍스를 데려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세크라멘토는 버디 힐드와 해리슨 반즈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전에 트레이드할 것으로 보이네요. 마일스 터너가 왼발에 통증을 느껴 아마도 몇 경기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뉴욕으로 트레이드된 캠 레디시가 자신은 스타가 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그가 어떤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뉴욕은 댈러스의 제일런 브런슨을 영입하고 싶어하며 구단에 직접 전화를 할 정도로 아주 많이 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1분 르바 소식 끝!